근데 참 신기하지. 20, 30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. 그게 안 되잖아요. 뭐, 자기 몇 시에 들어와? 몇 시에 들어올 건데? 막 계속 이거 하고 살아야 되고, 안 들어오면 막 섭섭하고, 울고, 자기 나 사랑해? 막 이런 짓, 이상한 짓을 그렇게 해. 우리는 남편이 우리 사랑 안 한다 그러면, 어휴, 그러세요. 어여, 어여. 얼마나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는지. 여러분요,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? 나이 들고 애들 다 크고 남편이랑 너무너무 오래 살아갖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지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? 이거 가면 다른 게 오고 저거 가면 다른 게 오고 그래서 늘 살만한 거야, 세상이. 안 살만한 게 없어요. 늘 살만해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30대 분들 막 애 데리고 직장 생활하고 나도 그랬었거든요. 나도 얼마나 애들 키우느냐고 힘들었는지 몰라요. 그리고 첫애 때는 대부분 다 돈이 없어요. 둘째 때는 돈이 조금 나요. 그다 셋째 때는 훨씬 낮아요.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가졌을 때 얘기예요. 어?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념식수 하듯이 하다 보면은 그러면 막 초대 때 나만 우리 애 어린이집 막 유치원 갖다 맡기고 동네 사람 다 길렀지 뭐. 우리 어머니도 기르고 고모도 기르고 막 다 집적집적 애들 기르고 갖다 맡기고 울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. 우리 막내는요 되게 우리 큰애죠. 큰애가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.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우리 큰애는 나한테 편지 쓸 때도 늘 이렇게 써요. 나의 사랑하는 동지 김미경 보시게 뭐 이따 우리 시건방을 떨어요. 그러니까 자기랑 나랑 같이 컸다는 거지. 아, 그 말 진짜 맞아요. 우리 딸이 얘기해요. 엄마 내가 여기서 28년 크는 동안은 엄마는 돈 다 벌었어. 나 기억은 안 나지만 7살 때 8살 때 우리 엄청 가난했잖아. 나 엄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반지하에서 시작했다며. 근데 우리 이사 18번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. 엄마 내가 그 이사 다 쫓아다닌 거 알지? 어? 나 대표적 흙수저야. 나 대표적 흙수저. 그러면서 지가 말해요. 나 흙수저거든. 그리고 막내한테 넌 금수저야. 나에 비하면 어? 이 고생 안 하고 큰 것들. 막 세대 차이가 나니까 얘가 막 야단을 치는데 우리 딸만 하더라도 28년간 살면서 나의 역사를 다 본 거잖아요. 엄마 그거 기억나? 나 중학교 때 엄마 강의 없어서 되게 고생했었다. 나 그 얘기 한 적 있잖아. 엄마랑 같이. 우리 이사 갈 때 돈 없어갖고 엄마 되게 고생하고 막 대출금 받고 근데 돈 조금 모아놨는데 할아버지가 사고 쳐갖고 엄마 홀랑 줬잖아. 그때 엄마 집에 와서 되게 울었잖아. 뭐 이런 거 다 기억하고. 그러니까 동지죠. 같이 컸어요.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같이 컸는지. 근데 제일 나를 잘 이해하고 제일 든든해요.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유 불쌍한 김미경 목도 아프고 강의 그만해야 될 텐데 근데 돈 달라는 사람 많아서 계속 해야겠네. 10년만 더 해 엄마. 그래서 이런 거 구두 같은 거 있잖아요. 다 우리 딸이 사줘요. 자기가 장애할 때 구두 하나는 지가 책임지겠다고. 얼마나 기특해요. 어쨌든 생일날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지가 돈 벌어갖고 사오고. 나한테 정말 제일 든든한 동지가 첫애. 직장생활하면서 온 고생하면서 같이 울면서 어린이집 맡기고 유치원 보내면서 막 울고 불고 같이 큰 우리 딸이 큰애가 제일 큰 나한테 동지고.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30대들은 다 동지를 키우는 중이에요. 응? 한 25살 이렇게 되잖아. 20살만 넘어도 훨씬 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살아온 인생 엄마가 맞았다 엄마가 맞았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애가 그 아이거든요. 그러니까 걔한테 잘해요. 큰애한테. 응? 이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막 야단치고 이러지 말고 넌 큰애가 동생한테 잘해야지 이러고 자꾸. 그 엄마들의 가장 큰 수치가 뭔지 아세요? 큰애를 자기 동생처럼 생각한다? 착각을 했지. 여러분 여동생이 아니야. 근데 자꾸만 너 엄마를 이해해야 되지 않니?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여러분 30살 차이 나는 애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? 근데 마치 자기 여동생처럼 중학생만 되면 막 애를 애 취급을 안 하는 착각을 해요. 모든 엄마들이 큰애한테. 근데 애기예요 애기. 그러니까 가끔씩은 아무리 커도 안아주고 우리 딸 어휴 예쁜 거 쭈쭈 이거를 꼭 해줘야 돼. 나는 우리 28살짜리 딸한테 가끔씩 그거 해요. 궁둥이 두드리면서 쭈 그러면 막 이러면서 좋아하거든. 그 엄마 자식 관계. 그 다음에 이제 40대 손 들어 봐봐요. 40대 빨리 벌어. 지금 빨리 벌어야 돼. 방법이 없어.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. 40대는 머리에 손 얹어봐. 나 따라서 써요.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똘똑하고 제일 쓸만하고 내가 제일 낫다. 여러분 봐봐요. 여러분 집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제일 똑똑하지. 아, 그럴걸? 막 이사도 혼자서 막 되게 잘해. 똑똑하게.
그리고 돈 필요하면 나가서 어디 가서 구해오든지 막 그런 것도 되게 잘해. 애들 관리도 여러분이 제일 잘해. 어? 어디 여행 갈까 예약도 제일 잘할걸? 못하는 게 없을걸? 그래서 여러분 40대 여자는 어떤지 아세요? 결혼해서 10년 15년 살아보면서 똑똑해질 때로 가장 똑똑해진 나이가 40대다? 그런 생각 안 들어요? 솔직히 말해봐 40대 20대보다 훨씬 똑똑해졌지? 아, 진짜 훨씬 낮았을걸? 어, 옛날에 얼마나 어리버리했어. 그죠? 20대, 30대 때 초반에 애 낳고 나서 남편 늦게 들어오면 막 울고 막 서러워하고 막 이러던 거에서 굉장히 똑똑해지지 않았어요? 자립심도 강해지고.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. 여자가 자영업 같은 걸 통해서 사장이 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여자가 돈 벌기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? 40대요. 20, 30대는 미련을 못 벌어 계속 남편이 벌어올 것 같은 느낌. 아니면 막 시부모가 줄 것 같은 느낌. 그렇게 한 10년, 15년 살다 보면 아 주려면은 내가 60대야지 되는구나. 그분들이 90년 넘게 살겠구나. 다 이제 철이 나.